금융감독원은 최근 카드 해외 부정 사용 또는 연말 정산 등을 이용하여 보이스피싱을 유도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금감원은 이러한 내용의 소비자 경보 주의 단계를 오늘 발령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카드사를 사칭해 개인정보가 도용돼 카드 신규 발급, 해외 부정 사용이 의심된다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합니다. 문자메시지 내 번호로 카드 번호와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해 추가 범죄에 이용했습니다. 사기범들은 국세청 등을 사칭해 연말정산, 세금 환급을 위해 개인정보가 필요하다며 신분증 사진과 계좌번호 등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피해자의 신분증 사진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개통한 번호로 피해자 명의의 대출도 실행했습니다. 이 밖에 대학이나 기업을 사칭해 입학과 취업 합격 문자 메시지를 보내 문자 금융 사기 행각을 벌였습니다. 합격 확인을 위해 피해자가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불법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유도했습니다. 금감원 측은 개인정보 제공과 자금 이체 요청은 무조건 거절해야 한다며 악성 앱이 설치된 경우 휴대전화에 저장된 정보가 탈취될 수 있어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신분증 사진을 휴대전화에 저장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